저 밑에도 엄청 많네. 집으로 돌아가야지. 텔레포트 안 돼. 텔레포트가 안 돼요. 왜 이러지? 어디로 가야 하오? 집으로 어디 가자. 집으로 갈 수 있다며. 집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 처음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아일랜드 1화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 기릿. 오늘은 코드... 아일랜드도 코드가 있나요? 뭐 딱히 없는 거 같네요. 하여튼 아일랜드 코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솔직히 아일랜드는 현질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웬만한 거 다 오픈을 할 거지만 이 계급을 한번 볼게요. 프로 랭크. 와 1700 프로 포탈. 추가 동전. 작물 수확량 증가. 이거랑 뭐가 다른 거지? VIP 프로. 요걸 사고 싶긴 한데 VIP 계급을 살게요. 요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요거 VIP 계급 구매. 작물 수확량 증가랑 골든 포탈 프레임이랑 네임태그 추가 동전 있는 겁니다. 도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겠대요. 섬에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모으기 위해 나무를 클릭하래요.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 봅시다. 스타터 워크벤치를 클릭해서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 보래요. 곡괭이 작업대 요게 작업대거든요. 요거 F키 눌러가지고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포탈 브릿지 만들어 보세요. 이만큼 파면 되겠구나. 파가지고 잔디블록 클릭해서 다리 연결하고 뭐지? 잔디블록 잘못 설치했는데? 다시 파면 되지 뭐. 짜잔. 매직 포탈을 만들고 나면 이곳저곳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뭐지? 퀘스트 같은 것도 없나? 알아서 하세요 이건가요? 볼때 시뮬레이터는 퀘스트가 있는데 NPC한테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네. 클레투스라는 사람이 있고 띠아상이. 당신을 위해 거래하기가 가능합니다. 뭘 살까? 하나씩 다 사봐야겠죠? 코인이 없네? 게임 밀 수확을 하고? 벌써 2레벨이 됐네? 애완동물 검사 판매 하면 돈이 생기지 않나? 소를 팔자. 소를 팔면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작업대를 봐서 하나씩 만들어야겠네. 티어1 작업대 철광석. 와 진짜 초보다. 철광석을 캐야 되는데 우리 철광석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철광석을 좀 캐오자. 너무 상상력이 지나쳤나? 허블리지는 철, 석탄, 석재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 뭐 캐러 가는 건가? 역시 내 생각대로야. 이거 이제 캐면 되는 거? 제가 캘게요. 섬으로 돌아갈 준비되면 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철광석이 한 5개 필요했나? 5개만 캐가지고 갑시다. 아일랜드 겁나 평화롭다. 근데 이거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거지? 코인 3억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저 밑에도 엄청 많네. 집으로 돌아가야지. 텔레포트 안 돼. 텔레포트가 안 돼요. 왜 이러지? 어디로 가야 하오? 집으로 어디 가지? 집으로 갈 수 있다며.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일랜드 너무 초보인 것. 자 철을 캐고 돌아왔습니다. 목재가 필요한구나. 나무 하나만 더 캘게요. 작업대를 만들고 이거를 이쯤에 설치하면 되겠죠. 작업대에서 이제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드냐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 집을 만들고 나무 좀 많이 캐고 싶은데 돌이랑 목재 땅을 좀 넓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어떻게 만들죠? 밑으로 만들 수가 없네. 여기 조금 뭐죠? 저 땅은 뭐지? 블럭 상점 같은 거 없나? 뭐야 우리 집에 있는 돌 꼭 해야 돼? 밀도 키워야겠죠? 물 같은 거 줘야 되나? 가서 돌 같은 게 있나 봅시다. 블럭 상인 같은 게 없나? 블럭을 어디서 구하죠? 블럭을... 매우 엄청 넓다. 어? 이런 거 캘 수 있나? 못 캐네. 이런 돌은 괜찮겠죠? 안 되네. 광석 말고 진짜 돌만 캐고 싶은데? 어? 이거 돌이다. 와 돌 너무 안 캐죠? 복갱이부터 캐야겠네. 우리는 돌만 필요하기 때문에 돌을 몇 개나 캐야 될까요? 5개면 되겠지? 53개 캐왔습니다. 작업대 열어가지고 목재 좀 캐가지고 오케이 곡괭이 하나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오케이 나무 레벨 4레벨 코인은 어떻게 얻지? 봐 게임이 쉽잖아. 씨앗을 6개 심읍시다. 안 쓰는 건 올려놔도 되겠죠? 나무 도끼를 이제 만들 수 있나? 만들었다. 이거 캠파이어 먼저 만들어야겠네. 캠파이어 만들어야지 이 작은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나무가 겁나 많이 필요한데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걸 어디다 갖다 파는지 모르겠어.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무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지는 듯한 느낌? 이것도 캐봅시다. 여기다 가운데다가 클릭. 석탄을 놓고 철광석을 놓고 하나씩밖에 없나?
이럴 수가. 철 10개만 녹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겠죠? 집을 좀 만들 수 있나요? 기본 섬 건설에 사용한 테이블,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해야 될 게 많네. 나무랑 돌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건 아이템을 안 주워 먹어도 된다. 여기 있는 돌을 좀 캐서 사용해도 되겠죠? 지상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 철광석이랑 더 많이 키워야겠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나무랑 털이랑 돌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코인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네. 도매상 물건 같은 걸 팔 수 있겠죠? 사거나? 여기서 판매할 수 있네. 상자채로 파네요. 딱히 파는 사람 없나? 뭐야, 석유를 사가는데요? 섬에서 석유도 나와? 양부자네. 아, 여기가 바로 블럭을 사는 곳이구만.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 목재를 판매할 수 있네. 농작물 판매하기 여기 있다. 판매. 오케이, 7코인? 우리가 코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돌 캐가지고 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레벨은 원래 이렇게 빠른가요? 탄 34개, 철 14개. 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무도 캘 수 있나요? 그럼 저 진짜 대박. Nope. 나무는 절대 못 캐네. 묘목을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7코인으로 코인이 7개나 있거든요. 이걸로 묘목을 좀 사가자. 토템? 토템이 뭐지? 뭐 아직 못 사는 거고. 묘목 혹시 판매하시는 분 없나요? 묘목 판매요. 정비공? 도구도 데미지가 다나? 씨앗 상인한테 팔지 않을까? 아, 씨앗 상인 파네 파네. 50코인? 혼났네. 아, 엄청 비싸네. 일단 집으로. 일단은 가져온 아이템들로 녹여서 빨리 좋은 거 만들 수 있게 할게요. 일단 저기를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쪽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찌빡! 절대 안 되네. 뭐야, 이렇게 밑에도 설치할 수 있네. 밑에다 설치해서 더 밑에다는 안 되나? 자, 아까 외딴 섬 있던 거 다 이었습니다. 무슨 섬이죠?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 땅을 넓혀서 여기다 집 좀 지을게요. 처음 지역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농작물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라고 써 있는 데서 판매해주면 돈이 들어와요. 좀 신기한 게 왜 안 줄지? 하나씩밖에 판매 안 하는구나. 모두 오케이, 돈이 좀 생겼다. 씨앗 상인한테서 묘목 좀 구입할게요. 겁나 비싸. 석탄 넣고 철광석 넣어서 철을 좀 더 녹여야 돼요. 그래야 작은 화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묘목을 이렇게 차례로 심을까? 너무 가까워서 안 자라는 뭐 그런 엄청난 게임은 아니겠지? 별 리가 없어. 아, 진짜 안 자라요? 나무가 너무 근처에 있으면 안 자란다고 해서 좀 띄워놨습니다. 3칸 정도. 요만큼만 더 넓히면 이제 돌 필요 없을 듯? 나무 캐고 돌 조금만 더 캐고 올게요. 돌 캐러 가자. 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야지? 돌 나왔다. 그거 제 돌! 이거 제가 좀 먹을게요. 이것도요. 사람들이 돌은 별로 안 좋아한다. 돈도 안 되는 거. 저 밑에 부분에도 광석이 있던데. 여기요. 저긴 뭐 하는 데지? 내려가 볼까요? 돌만 캐고 가자. 여기 돌이 엄청 많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네. 뭐야, 저 길 있네. 이 정도면 됐겠죠? 집으로 가죠. 아, 난 저런 데 언제 가보냐? 넌 저런 데 언제 가죠? 아, 저쪽 있는 흙을 가져올까? 여기 있는 흙을 다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어차피 이거 내 거잖아? 일 33개. 이 농부 아저씨 움직이기 편하게 내가 말끔히 다 밀어줘야겠구만. 오이씨. 공중부양하는 소. 잠깐 수거하게 할게요. 철광석 넣고 석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와, 이제 10개 모았어요. 이제 더 좋은 작은 화로에서. 여기는 3개씩 추가할 수 있네. 스피드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좀 더 캐야 되는데. 오!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해도 되겠네요. 여기다 하나 왠지 부셔드리고 싶어. 마음껏 편히 다니세요. 저기 가서 저러고 계시네. 아, 아까부터 저분이 농구가 뱅뱅 돌았거든요. 낑겨가지고. 됐다. 아, 조금 부족해. 12개면 충분하겠지. 석탄은 2개까지 넣을 수 있네. 아, 몇 개 부족해. 이것까지만 캐면 충분하겠죠.
10개가 또 모였네요. 그러면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조리대, 가구 작업대, 티어2 작업대. 와우, 철이 몇 개나 부족한 거야. 일단 제재소 이게 있어야 오늘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다 마는 느낌이야. 집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철개 다 썼다. 더 캐와야 돼. 돌 빼고 다 필요한데? 철광석 조금만 더 캐고 그걸로 또 만들 준비하고, 일단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돈 버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네요.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뭐야, 이거 원래 타는 기구였어요? 뭐야, 나도 저렇게 타고 다닐걸. 석탄 60개. 아, 엄청 부족한데? 어떡하지, 너무 부족해. 석탄 난이다. 석탄만 찾고 있나 보다. 석탄이 없어요. 이거 내 거야. 다들 석탄만 찾고 있구먼. 하지만 이거 다 내 거란다. 들어왔다. 자, 석탄 넣어놓고 철광석 넣어놓고 연바이어도 석탄 넣어놓고 철광석 넣어놓고. 2층 집을 만들까요? 1층 집을 만들까요? 2층 집 만들고 반 올릴까? 아, 근데 집이 너무 작아. 그러면 침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힘드네. 아, 그냥 집 이거 1층 집 하자. 이미 반쯤 만들어가지고 네 키가 두 칸 정도 되네. 세 칸이면 되겠나? 네 칸 올리면 살짝 높으니까. 문도 아마 두 칸일걸? 소나무 하나 사와야 되거든요. 저희 소나무 왜 사와야 되냐면 문을 만들려면 소나무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소나무 한번 사러 갈까요? 아직 필요하진 않으니까 조금 이따 가자. 창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창문이 없어. 창문이란 기능이 없나? 반블록은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가구 벤치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다 만들어놔야지. 양동이 뭐 이런 것만 있네. 이런 걸 말한 게 아닌데 요걸 만들어야겠어. 2레벨 작업대 요걸 만들면 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구 작업대. 아, 이거 좀 다른 거였네요. 가구 작업대. 이쁜 거 맞네. 블루프린트? 이게 뭐죠? 목재가 확실히 많이 필요하겠네. 창문, 공구 스탠드. 아, 근데 금이랑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자갈 몇 개 만들까요? 세 개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난 왜 창문이 안 보이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물 분수대. 얼마나 큰 거지? 와, 좀 크다. 좁다, 좁아. 이거는 나중에 쓰자. 여기다 만들어 놓고. 지금은 널빤지 채우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이기 때문에 바닥도 다 갈아 끼워야 돼. 다음 작업대를 만들려면 철계가 50개나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완주님, 나무 많이 모아서 나무 농장 만드세요. 나무 농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기 전에 집 좀 만들고 하게. 그리고 밤 되면 반딧불이 나타나는데 잠자리치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창문은 어느 정도 완성됐고, 창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짜잔, 반블록 이제 조금만 사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 뭘로 할지 모르겠네. 철광석 50개는 언제 채우지? 22개? 오늘 끝나기 전에 채워지긴 하겠네요. 좋구요. 아, 엄청 많이 블록이 필요한데? 소가 언제 여기까지 왔대? 저쪽 반대편에 있었는데? 마을로 돌아갈 때가 됐다. 철이 다 떨어졌어요, 거의. 밀도 좀 가서 팔고 용돈벌이도 좀 하고 오크 통나무를 좀 사와야 되거든요? 이 옆에 건 너무 그냥 높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계단만 설치하면 됩니다. 씨앗 상인한테 가서 소나무 이거를 사야 됩니다. 여기 없네. 여기 팔아가지고 소나무 유목 하나 사고 나머지는 밀 씨앗을 사고 그리고 철을 좀 캐고 갈게요. 목재 팔 수 있네요. 오케이, 확인. 다음엔 나무 농장 하는 걸로. 오늘 그 2단계 제작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제작소 2단계 지을 수 있겠죠? 소나무 판자. 부족해. 야생 건축이 그렇게 싫던데 난 여기서 야생 건축하고 있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야생 건축도 축이 안 되죠. 나무 공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집 같은 집을 좀 지을 수 있겠네요. 산업용 용광로 뭐 이것저것 오픈됐네. 나이스. 60개? 충분하겠다. 아, 마인크래프트 야생도 지붕 만드는 게 겁나 힘든데 여기는 헬이네. 그냥 헬? 아, 요령 터득했다.
조금만 더 나무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 텐데. 이것도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분수된가? 해놓고 여기다가 밤블록을 이제 딱 채워놓으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됐고 소나무 이제 밤블록만 하면 되겠네요. 소나무 녹여가지고 철은 몇 개 됐죠? 어, 철 완성했다. 드디어 이제 제2단계 작업대 바로 옆에다 놔야겠구먼. 낚시랑 이것저것 좀 자판기? 퇴비통? 마요네즈? 나무 물통? 빗맞이 물통?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철문 있고. 왜 반블럭으로 하냐면 개수가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어. 폭탄도 이제 별로 없네. 소나무 목재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됐다. 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침대랑 뭐 그런 것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죠? 침대는 못 만들 것 같고. 선반 이게 더 예쁘니까 두 개. 아, 이거 나무 테이블 세로로 놓으면 안 되나? 됐다. 뭐 이거 정도는 옮겨도 되겠죠? 짜잔. 어, 근데 집이 좀 커. 집이 좀 커서 사진 한 장 찰칵.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집도 완성됐고 이제 아일랜드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는 나무 농장 만드는 걸로 할게요. 집은 다 만들었고 다음에 나무 농장 만들고 완두콩 농장도 좀 만들고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늘 아일랜드 1일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 누구 섬을 볼까? 사람이 적당히 많은데? 여기 한국인 우드샵. 와, 사람들이 이게 판매기 쓰려고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긴 한국인 우드샵이라는 주인섬에 놀러 온 거고요. 뭐야, 하트모랑으로 떨어지는 건가? 뭔가 자꾸 떨어지는데 저 위에는 구경을 못하나요? 여기 오, 올라갈 수 있다. 오, 수박 농장이네. 수박을 캐서 밑으로 떨어뜨리네. 나도 떨어진다. 요거는 채광. 오, 신기하다. 아이템도 가장 베스트 후가 되고 싶다면 불러주세요. 평생 박제. 금액이 높을수록 갱신됨. 베스트 후구. 돈 주면 안에 넣어드림. 황금 에그. 판매기만 많고 농장만 이렇게 묘목만 엄청 많네. 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캐는 거구나. 이게 나무 농장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네. 나무 농장 하나, 뭐 둘, 셋, 넷, 다 여섯 칸 정도? 나무 길 이쁘다. 그러게, 진짜 이쁘다. 얼마나 긴 거지? 오크 묘목밖에 생산 안 하네요. 나머지는 직접 손으로 사는 건가? 아, 직접 사가지고 오나 보다. 난 이것저것 섬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자, 오늘 섬 공개는 뭐 크게 뭐 엄청 볼 건 없어가지고 뭐 섬이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섬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섬 크기가 제한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여러분들 그럼 빠이.